김민정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서브 득점. 핀을 먼저 잡아줬을 때 사실 경기가 쉽게 잘 풀리거든요. 수원 유다연의 서브. 서브 득점. 아, 네트마크 득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길었어요. 코스가 길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김민정 선수를 먼저 선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버텼어요. 아 맞지 못합니다. 상구 공격력이 좋으니까 그걸 건드리면 바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네. 아 상대 팀도 익숙하지 않은 왼손 복식교거든요. 네. 자 이번엔 벗어나. 네 실수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렛. 렛. 아 공격 날카. 선제를 잡으면 넘어오는 코스가 비슷하게 넘어오잖아요. 네네. 이번에 가는데 오히려 먼저 안산시청이 선제를 가져가니까 디펜스 위주의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선수거든요. 네. 8대4 득점차. 서브 득점. 복식초 김고은 김민정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못 받아요. 곽수지의 서브. 3구. 이번엔 김민정의 손목 위주의 테크닉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깨로 네. 하면 안 돼요. 9대7. 자 9대 작전시간 이후에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유다현 선수에게 뭔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박수지 들어갔습니다. 성공. 9대10입니다 넘기지 못해요. 자 이걸 좁혀놓고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유다현 선 11-4 동점입니다. 닿지 못합니다. 지구전이 좋지만 일단 이 선수들을 흐트러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네. 네트 한번 맞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받다 보니까 네트를 또 맞은 것 같고요. 지금은 강트. 네. 백으로 블릭을 블릭이나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리드를 또 가져갑니다. 백핸드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3대3. 자 날카로운 공격. 3대4. 뒤져 있는 안산시청의 복식죠. 네 좋았습니다. For all 유다현. 서브 득기는 리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네. 자 이번에 어려운 공실 상대 약점을 공략하고 있고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투수들끼리의 복식은 이 핸디캡이 많습니다. 움직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식 매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